드레스 코드가 있었나요? 남들이 무난한 올블랙을 고집할 때 모래도 꼬집힌다에서 모래 역할이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마치 주변 책을 모두 흡수한 듯한 스타일링으로 시선 강탈. 실수한 것 같습니다. 나 홀로 돋보이는 길을 택한 공교롭게도 최우식 씨의 스타일리스트가 저희 같은 드레스 코드 파괴자들의 패션을 살펴봅니다. 씨름계의 전설 김태백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씨름 신동이라 불렸지만 월라때 잘 나갔던 놈이 그 장사 한 번을 못 먹고 현재는 변변한 타이틀 하나 없는 씨름 선수로 은퇴 기로에선 백두와 그냥 네 쪼대로 살아. 하고 싶은 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은 건 하기 싫다고 하고 소식젓 골목대장 유경의 청춘 성장 로맨스를 그린 모래에도 꽃이 핀다에서 씨름 선수를 연기하기 위해 체중을 무려 14kg이나 증량한 장동윤 씨. 맛있는 걸 가리지 않고 많이 먹다 보니까 찌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완벽 변신을 해내더니 급기야 옷만 봐도 드라마의 제목이 연상되는 신박한 스타일링을 선보이는데요. 장동윤 씨는 오늘 그 모래판을 입고 나오신 느낌인데 동윤 씨. 예, 모래도 꽃이 핀다에서 모래 역할이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블랙이에요. 이 나머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 순데? 아니. 콘셉트가 아니라면 어찌 된 일인지 궁금했던 기자. 장동윤 씨 없는 단톡방이 있는 건지 오늘. 사실 저도 느꼈는데. 이렇게 다 블랙을 입는다는 사실을 공지받지 못했고 오늘 좀 알게 됐는데 그래도 사이 좋습니다. 저희 저를 따돌려서 따로 이제 단톡방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 이제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장동윤 씨 몰래 드레스 코드를 맞춘 건 아니지만 소름 돋는 예언은 있었다죠. 제가 장난으로 오늘 그랬거든요. 동윤이 빼고 다 블랙으로 입는 거 아니냐고. 왔더니 정말로 정말 소름 끼치는. 신기했어요. 저희도 진짜 맞춘 건 아니고. 마음이 다른가 봐요. 지금 심경 어떠세요, 장동윤 씨? 좀 불편합니다. 장동윤 씨 이전에 강렬한 원색 스타일링으로 제작 보고회 현장을 화려하게 수놓은 스타도 있는데요. 오늘 의상 색이 전달이 안 됐었나 봐요. 지금 다 지금 블랙톤으로 맞춰 입으셨는데 뭐 미리 정한 건 아니겠으나 우식 씨 오늘 약간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실수한 것 같습니다. 왜 실수입니까? 지금 너무 좋아요. 예쁜 옷 그냥 입었는데 약간 좀 이렇게 네, 너무 밝은 걸 입은 것 같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귀여운 모습으로 웃음을 준 최우식 씨. 다음 공식 석상에선 실수를 면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저도 멋있게 턱시도 입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턱시도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아, 네. 준비했어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이렇게 화려한 거 말고 좀 검정색으로 보타이와 함께. 네, 예, 이제 조율만 되면 되는 거죠. 네, 예. 네. 최우식 씨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길복순의 구교환 씨도 올블랙을 장착한 배우들 사이에서 해바라기를 연상케 하는 화사한 패션을 선보였는데요. 드레스 코드가 있었나요? 아니요. 블랙이었다는 건 아무래도 좀... 이제 킬러. 아, 예, 이제 ENT 네. 우리 그 예. 그러다 보니까 기분 좋게 입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좋은 날이니까 잘 어울립니다. 보는 사람도 텐션 업되게 만든 구교환 씨의 패션. 오늘 딱 보고 모든 분들의 의상을 봤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아차. 극심한 대기 오염으로 산소 호흡기 없이는 살 수 없는 미래. 인류 생존의 희망인 택배 기사로 분했던 김우빈 씨도. 드레스 코드를 맞추는 눈치 게임에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블랙라이트의 수장인데 오늘 카키 네. 나이트로 옷을 입고 오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와, 이게 제가 오늘 도착해서 네. 의상을 딱 보고 야 이거 재밌다. 피팅을 하면서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기자님들께 좀 더 예쁘고 잘 어울리는 옷을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오늘 사막화된 네. 의상을 입으신 거죠? 그렇죠. 느껴졌나요? 지금 뒤에 백이랑 야 역시 네. 네. 사막화된 한반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중심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최우식 씨로 시작돼서 구교환 씨가 이었는데 그걸 오늘 김우빈 씨가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최우식 씨의 스타일리스트가 저희 같은 스타일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이들보다 일찍이 드레스코드 파괴자의 길을 걸었던 김성균 씨. 셋셋씩 해가지고 흑돌 백돌로 입고 오는 줄 알고 제가 백돌 입고 왔는데 저만 이렇게 유독 튀는 옷 입고 와서 예, 좀 예, 죄송합니다. 2019년 영화 신의 한수 귀수편 언론 시사회에서 홀로 순백의 의상을 입고 나온 것을 시작으로 DP 시즌 1 제작 보고회에선 카키색 슈트를, 시즌 2 제작 보고회에선 민트색 슈트를 입고 나와 유독 눈에 띄는 존재감을 발휘했죠. 오늘 의상 굉장히 화려합니다, 김성균 씨. 하다 보니까 저만 또 항상 드레스 코드를 못 맞추네요. 한편 찐친 스타들 사이에서 시원한 브이넥 티셔츠로 시선을 강탈한 장혁 씨도 드레스 코드 파괴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프로마키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원하시는 색을 입히시면 돼요. 여기다가 프로마키이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려고 이런 건 아닌데 당연히 또 몽골의 그 초원에 생각했네요. 그런 느낌이면 굉장히 좀 말을 달리면서 맞네. 뭔가 사막을 지나가면서 그런 액티비티한 그런 느낌의 의상들을 입고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막인 거죠. 사막 호수원 호수. 이건 뭐죠? 카자흐스탄. 드레스 코드는 맞추지 못했지만 남다른 패션으로 재미와 웃음을 준 스타들. 다음엔 또 어떤 스타일링을 선보일지 기대하겠습니다.